낚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앞에는 여기는 홍연 마을인데 저 앞에 섬이 있고 앞에는 머구리배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마을 펜션 전망이 좋네요. 낚시를 한번 쉬면서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도다리를 한번 노려볼까 하는데 잡히면 좋고 미끼가 지렁이가 아니라서 통새우를 가져왔습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있어야 고기가 잡힐 텐데 일단 채비를 좀 교환을 하고 도다리를 잡습니다. 낚시를 할 때는 한꺼번에 빼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빼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원투바늘로 채비를 준비하고 저는 새우살로 준비해서 도다리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물지 안 물지 바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 좋네요. 일정한 방향으로 떠밀리기 때문에 물속에 물고기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들어갈 때는 아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다리가 지금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이기 때문에
잘하면 도다리를 잡을 수 있고.